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SK가 처음으로 공정자산 기준 대기업 집단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. 기업 분석업체 CEO 스코어에 따르면 SK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공정자산 270조 7,4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% 증가하며 대기업 집단 순위 2위로 올랐습니다. 1위는 삼성으로 공정자산이 467조 9천억 원이었고, 현대차는 250조 원을 기록하며 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. 지난 1일 기준 대기업 집단의 공정자산은 총 2,494조 9,0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.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